쉬었다는 느낌보다는 오늘 바쁘게 움직였던 것 같고요. 정신적으로 상당히 좋았던 것 같고, 다시 이제 독일로 돌아가면 그런 게 좀 많이 없고 경기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잘 집중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섣불리 얘기해야 될 때는 아닌 것 같고요. 어디까지나 얘기했다시피 뭐 아직도 구단에서 지금 독일로 다시 돌아가면 충분한 회의를 하고 보내줄 것을 말했는지 얘기하겠지만, 뭐 제가 이렇게 좀 섣불리 얘기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. 그냥 잘 모르겠어요. 뭐 제가 뭐 회의를 같이 하는 것도 아니고 사실 감독님들하고 뭐 단장님들하고 뭐 다 같이 회의를 하겠지만, 저는 그 결정에 따라서 움직여야 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걸 제가 그걸 결정에 따라야 하는 것 같습니다. 뭐 한 달 정도면 뭐 이제 컨디션이 뭐 시즌을 시작할 때고, 그때는 컨디션이 당연히 100% 정도로 올라와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100%로 컨디션을 올려서 뭐 A대표팀이든 뭐 아시아 게임이든 뭐 들어올 수 있다면 와서 또 최선을 다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. 성민 씨, 우리 미나 씨 얼굴 혹시 보셨어요? 질문.